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이 스튜디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테스트 및 지원 조언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스튜디오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프레젠테이션,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이 교실에서 한번 하고 없어지거나 또 세미나에서 한번 발표를 하고 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스마트 세상에 하는 장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스튜디오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파워포인트 화면을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스튜디오에는 그냥 여러분의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더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컴퓨터의 USB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만으로 지금처럼 강의를 크게 해서 여기에 있는 마크들을 해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e-learning도 거꾸로 교실 강의도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스카이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방송은 항상 아름다운 환경에서의 강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국에 가면 항상 스튜디오가 있고 또 장면이 이렇게 때로는 크게도 변했다가 때로는 작게도 변하는 씬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방송의 카메라맨들이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능 모두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 스튜디오는 이제 방송국에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도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이는 많은 스튜디오들을 마음껏 여러분이 만드는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이 장면을 전환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새로운 기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동안 사용되어진 방법을 보면은 이렇게 비디오를 일렉트릭 보드, TV 앞에서 강의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선생님은 전자칠판이나 혹은 TV에서 스크린에 있는 것을 카메라로 녹화해서 계속해서 한 장면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많은 영화처럼 만들어지는 동영상 강의처럼 하는 것인 반면 이 스튜디오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그 화면에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의 깨끗한 화면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의 강의가 이제는 교실 안에 칠판과 함께 보여줬던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강의를 교실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강사와 칠판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올린 비디오를 아무 곳에서 어떤 사람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교실 수업, 즉 칠판 교실 수업에서 스마트 세상으로 선생님과 선생님의 내용이 전달된다. 그리고 그것이 남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프레젠테이션을 새롭게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희 다림은 이 기술을 위해서 새로 특허 전 세계 신청을 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과거에 iStudio의 전문가용만이 아니라 이제는 iStudio의 소규모 노트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방송 문화를 바꾸고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여러분 노트북에서 PC에서 VR 테크놀로지를 써서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다. 만약 여기서 즉시 여러분이 모니터를 키우고 싶으면 세팅에 가서 모니터 화면을 설정한 다음에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거나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옆으로 옮기고 싶으면 다시 옆으로 옮기고 강사를 여러분 자신을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줄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편리한 툴을 제공해서 여러분 모두가 강의를 하게 하는 이 장치는 단지 녹화,
표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강의실에서 강의실 현장에 대형 수업하는 곳에서 대형 수업 장면에 보일 수 있으면 물론이고 또한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쓰고 있는 스카이프나 행아웃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9개의 교실이 함께 수업을 하는 실시간 수업 공유, 실시간 학생과 질문과 대답을 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됨으로써 그동안 원격 강의는 시스코다, 폴리콤이다, 많은 업체가 만들었던 두 개의 스크린, 하나의 강사가 나오고 또 하나의 파워포인트 스크린이 나오던 시대를 종결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때로는 화면을 크게, 때로는 화면을 작게 선생님이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하면은 여러분 눈이 모든 밀리언, 10 밀리언 학생들이 동시에 눈 맞춤이 일어나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 다림에 의해서 전 세계 최초로 전 세계 특허 신청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 또한 구글에서 제공하는 행아웃을 통해 방송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강의된 내용이 모두 유튜브에 저장됨으로써 혹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무료로 방송이 됨으로써 여러분의 강의는 이제 교실 안에 수업이 더 이상 한정되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의 강의는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강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송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 과거의 내용들이 선생님은 보지 못했던, 선생님은 만들 수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방송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방식은 여러분에게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순간 여러분의 컴퓨터는 계산 컴퓨터, 워드 프로세싱을만 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방송을 하는 컴퓨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제 방송국에 가지 않아도 방송을 하는 시대, 이 스튜디오는 여러분의 컴퓨터와 스마트 세상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가 돼서 여러분이 멋진 방송을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이 더 이상의 방송을 여러분이 만들므로써 이제는 방송이 유튜브로도 스카이프로도 행아웃으로도 나가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여러분 창으로 연결되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더 흥미진진한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스튜디오 출시,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러닝 코리아의 본격 처음 출시되는 제품을